안녕하세요, 유대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친구가 뭐 가지고 싶냐 해서 제가 어항이라고 했더니 진짜 어항을 사줬어요. 그래서 받은 어항이 아깝지 않게 물생활을 저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항이 큰 듯 하면서 작은데 엄청 무겁네요. 벌써 궁금한 세로입니다. 또 치는 관심도 없고 어항을 잘 빼놓고 제가 미리 주문했던 여러 가지를 꺼냅시다. 일단 이건 뜰채입니다. 이거는 나무 장식 진짜 같아요. 만져보면 이건 물갈이죠. 이건 박테리아제. 이것도 장식이에요. 이거는 모래. 제일 싼 걸로 시켰어요. 바닥 한번 쓸어주고, 물고기들이 사는 곳이니까 좀 신중하게 닦아주고, 모래도 닦아야 되는데 모래가 진짜 더럽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 닦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닦은 모래를 어항에 넣어줍니다. 양이 딱 맞네요. 평평하게 해주고 이제 그 위에 장식을 올려야겠죠? 그 전에 장식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감대로 한번 해봤고요. 아, 근데 제가 실수한 게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장식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물을 좀 부어줘서 적당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조형물을 올려줍니다. 나쁘지 않죠? 그럼 이제 추가로 더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갑시다. 다이소에 모든 게 있죠. 열대어 사료 하나 하고, 그리고 스펀지 여과기 하나, 그리고 솔하고 이 펌프까지. 그리고 다이소에 없는 게 또 있어서 수족관을 좀 다녀왔습니다. 물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히터고요. 이거는 온도계입니다. 그리고 수족관에서 물과는 그냥 주더라고요. 만들어주신 거를 저기 비포발생기에서 여과기로 이렇게 이어서 어항에 설치를 해줄 겁니다. 박테리아제를 뿌려주고, 그래서 진짜 심하더라고요. 물갈이제도 한번 넣어주고, 이거는 수돗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펀지 여과기를 꺼내줍니다. 기포 발생기에서 산소 공급기죠? 산소 공급기에서 여과기로 이어준 다음에 벽면에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온도계도 미리 설치를 해주시고요. 히터도 어항이 낮아서 좀 비스듬하게 했습니다. 수족관으로 가겠습니다. 엄청 이쁘죠? 물고기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제가 아쿠아리움을 가본 적이 없는데. 선셋 구피하고, 그리고 이 블루 구피, 그리고 이 하프 블랙 한 마리씩 데려오려고 합니다. 어느새 해가 져버렸네요. 빨리 가자. 엄청 신기하죠, 세로가? 원래 빵빵한 채로 넣어야 되는데 세로가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고양이가 어항물을 마시는 이유는 물고기가 있으면 깨끗해 보인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마시는 거고 큰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뒀습니다. 엄청 귀엽기도 하고. 한 시간 정도 둔 후에 애들이 좀 더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물 전체를 넣어줬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아, 이거 너무 이쁘죠? 너무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세로도 너무 좋아하고 맨날 저거만 보고 있네요. 제가 처음 비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 물생활 관련 유튜브 중에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왕 키우는 거 되게 열심히 키워보자 해서 돈을 조금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물생활에 관심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궁금하신 거 제가 다 답변해드릴 테니까,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유바.